오늘은 소음과 건강에 대해서 일단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소금을 나쁜 독이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소금요, 절대로 나쁜 독은 아닙니다. 소금은 지금 화면에 뜬 것처럼 염화나트륨으로서 소금은 생명 유지를 위해서 그리고 건강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무기질입니다. 소금을 병원에서는 독이라고 했던 이유, 자꾸 많이 먹는다에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소금을 너무 안 먹는 쪽으로 가는 것 같고요. 소금이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건강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먹어야 되는가가 필요한 거죠. 그걸 좀 이해를 하려고 하면요. 일단 소금은 몸의 모든 세포의 구성 원소가 나트륨이 있어야 됩니다. 소금은 염화나트륨과 염소로 구성되어 있고 혈액 조직액 소화액에 들어가서 산토압과 산도조절, 신경근육 흥분조절 등에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꼭 소금을 드셔야 하는 것이죠. 소금을 인체에 꼭 필요한데 얼마를 먹어야 할까? 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소금은 부족해지면은 저나트륨 혈증과 같은 이런 현상이 발생하죠.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되고 혈관 안에 있는 물이 뇌로 가든지 뇌가 붓게 되고 그러면 두통, 구역질, 정신 이상, 의식장애, 간질 발작 등이 발생하죠. 부족할 때는. 그런데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소금을 5g을 먹으라고 지정하고 있어요. 근데 이 5g을 먹고 부족 현상이 없으면 되는데 제가 보는 거는 많이 부족합니다. 소금 5g으로는 절대 그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한 거죠. 그럼 그왜 부족한지를 먼저 제가 서양의학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서양의학에서는 혈액의 염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트륨 염도가 0.9%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0.9%가 있어야 혈액이 건강하고 아까 같이 저나트륨 혈증의 문제나 다른 것들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0.9%를 유지하려고 본인들이 아파서 병원에 갈때 수액을 맞는데 소금을 주는 거죠. 그거를 유지해 주려고. 그런데 그거를 평소에 내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소변 염도로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변을 재었을 때 소변 염도가 1.2에서 1.3 정도가 놓으면 혈중 염도는 0.9%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소변 염도를 재는 방법은 염도계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구입할 수 있고요. 소변을 담을 용기에다가 소변을 담고 지금과 같이 염도계를 5초 정도 이렇게 넣었다가 있으면 염도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염도가 1.2에서 1.3이 나오면 내가 안정적으로 0.9%를 유지하는 것이고요. 그러지 않으면 소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본인이 소금을 더 먹어줘야 되겠죠. 최소한의 소금이 부족한지 아닌지를 알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방법입니다. 소금을 믿고 많이 먹는 분들은 염도를 굳이 재보지도 않아도 되겠지만, 그래도 건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은 먹어줘야 되니까, 0.9%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염도계를 꼭 구입하셔가지고, 평소에 소금 염도를 재보셔야 됩니다. 한 번으로는 왔다 갔다 해요, 수치가. 그래서 원래는 아침에서부터 저녁까지의 모든 소변을 모아서 평균치가 1.2에서 1.3이기 때문에 한 번씩 잴때 낮을 때가 있고요. 많이 높을 때가 있습니다. 이 평균치를 말하기 때문에 너무 낮게 왔을 때 제가 보기에 소금을 조금씩 조금씩 늘리시면은 그 전체 평균이 1.2에서 1.3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다들 재고 재보고 어느 정도를 먹으니까 유지가 되더라고 말해준 결과는 10g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WHO에서 세계보건기구에서 말했던 5g은 반 이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너무 부족한 거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칼륨을 많이 먹으면 나트륨이 빠져나가게 되는데 칼륨이 이가 들어오면 나트륨이 3이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나트륨이 훨씬 많이 몸 밖으로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세계보건기구에서 나트륨 1, 칼륨 1을 섭취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이야기하던 5g 이하로 먹을 거면은 칼륨을 매우 절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칼륨이 많은 채식을 절제를 하면은 나트륨을 5g을 먹어도 되고요. 칼륨을 많이 먹으면은 나트륨을 그만큼 더 많이 먹어야 됩니다. 신장 질환자들은 도리어 칼륨을 조절해야 된다고 병원에 가면 칼륨이 높다 아니다라고 하면서 식이 조절을 원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칼륨 조절도 해야 되고 더 나트륨 혈정도 예방해야 된다면은 소금을 지금 늘려보시라는 거죠. 걱정하지 마시고 한 10g까지를 늘려서 가보시면은 충분히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소금이 늘면은 물을 자연스럽게 먹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물도 맛있고 잘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먹는 물에 소금을 조금씩 조금씩 타서 드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그것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본인이 지금 현재 먹는 소금이 얼마인지를 보고 그 상태에서 2g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저염식을 하던 분이 뭐 5g 이하로 먹던 분이 갑자기 10g을 먹어요. 그러면은 5g, 6g 이상의 소금이 갑자기 들어오면은 그에 따라서 물을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몸에 물이 갑자기 많이 늘어요. 특히 혈액에 물 농도가 늘어요. 그러면은 명현 반응, 일시적으로 혈압이 오른다든지 갑자기 피곤해지는 거, 그런 반응이 놓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러면은 걱정이 돼서 또 확 줄이시고 하는데 그렇게 급하게 하지 마시고 그대로 해서 소음을 늘리는 좋은 방법은 2g 정도를 퍼시고 물을 넣어서 간간하게 국간 나듯이 타신 후에 하루 동안에 이거를 한 번에 먹으시면 또 안 돼요. 한 번에 왕창 먹잖아요. 그러면은 위가 약할 때 2g이 동시에 위에 들어오면은 속이 안 좋다든지 미식거리다든지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입을 축이듯이 그냥 2g을 넣으면은 한 300ml 정도 물이면 간간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300ml의 물을 그냥 조금은 PT통처럼 들고 다니면서 한 모금씩 이렇게 하루 종일 나누어서 먹으면은 소금을 먹었다는 느낌도 없으면서 소금을 2g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2g을 늘린 후에 5일이나 일주일 정도 먹은 후에 반응이 괜찮을 때 다시 2g을 또 늘리는 거죠. 늘렸다가 기분이 나쁘면은 원래의 상태 그 이전의 양을 드시면 돼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